지금부터 제20회 하이츠로 챔피언십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차이라트에서 수고를 부임한 스퀘스트고요. 먼저 오늘 함께하신 기자분들과 또 협회 관계자분들께 주최사인 하이츠로를 진행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올해로 20회를 맞는 하이츠로 챔피언십에 대한 소개와 또 주요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 5찬 순서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앞서서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릴 텐데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좀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최사인 하이츠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하이츠로 정책 홍보 총괄 장인석 전무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다음은 하이츠로 정책 홍보 담당 이영목 상무님 소개해드립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 강춘자 수석 회장님 소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를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대회 주최사인 하이츠로드 대신해서 대표에서 오성택 상무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츠로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저희 하이트줄로 챔피언십은 단일 스폰서로는 최장기간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2000년 처음 시작된 저희 하이트줄로 챔피언십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회를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 하이트진로의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0년을 내다보는 저희 하이트진로의 경영 철학 꾸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올해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상금 규모를 10억 원으로 키웠고 사회공헌 기부 금액도 늘렸습니다. 또한 2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 역사관과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프로 선수들의 레슨 프로그램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선수 라인업 측면에서는 세계 랭킹 1, 2위를 달리고 있는 고진영, 박성현 선수 그리고 JLPGA 등 출전해서 역대급 라인업으로 골프 팬들을 즐겁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하이트줄로 챔피언십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내실 있는 대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KLPC 강춘자 수석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기자간담회 참석해주신 언론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19 시즌 KLPGA 투어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KLPGA를 대표하는 메이저 대회인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오늘 10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본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대회답게 매년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지며 골프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올해는 최희진, 이다연, 조현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해서 박성현, 김한열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참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환상적인 샷과 함께 어떤 명성도가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되고요. KFG 투어 사상 가장 오래된 단일 스폰서인 하이트진로가 KFG 투어에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KFG 또한 최고의 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애쓰신 하이트진로 마케팅팀 오성택 상무님 그리고 정책 홍보 총괄 장윤서 전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인사 말씀과 축사 중에도 나왔지만 이번 순서는 간략하게 제20회 하이트로 챔피언십에 대한 소개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LPGA 투어에서 단일 스폰서로 가장 오래 개최된 하이트로 챔피언십인데요.
벌써 올해 20년째를 맞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상금이 2억이 승계돼서 10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또 사회공헌 기부금도 금액을 늘렸습니다. 또 기부금의 증액뿐만 아니라 특별히 올해는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프로 선수들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우승했던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우승자인 장하나 선수를 비롯해서 이 KBC의 5명 선수가 골프 꿈나무들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등의 이 주니어 선수들과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선수 구성 역시 앞서 들으신 대로 20년째에 걸맞게 정말 화려한 라인업인데요. 세계 무대에서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들을 비롯해서 또 KLPGA 투어 대표하는 국내파 선수들이 한자리 모여서 KLPGA 투어 그 어느 대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국내 최정상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 있습니다. 또 대회장 곳곳마다 대회 역사관과 또 히스토리 보드 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먼저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대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세마스포츠 마케팅의 홍미영 전무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0회 하이테질로 챔피언십 대회 소개를 맡게 된 세마스포츠 마케팅의 홍미영입니다. 올해로 20살을 맞이한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역대 KLPGA 대회 중 유일하게 단일 스폰서가 개최한 최장기간 대회입니다. 20주년을 맞아 총 상금을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국내외 초특급 스타 플레이어들을 초청하여 스타 선수들과 골프 팬들이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로 준비하였습니다. 2002년 블루앤업 골프클럽 개최 이후에 2년 연속 우승자가 없을 만큼 험난한 코스 세팅으로 메이저 중 메이저 대회로 알려져 있으며 신지혜, 김효주, 서희경, 김하늘, 고진영 등 역대 우승자 중에 스타 플레이어를 다수 발굴해낸 국내 여자 골프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20주년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 20주년 기념 로고, 대회 역사관, 코스 내 스토리보드 등 20주년 기념 브랜딩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초특급 선수 라인업을 구성, 골프 팬들에게 빅매치를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와 선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갤러리와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대회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본 대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블루앤업 골프클럽에서 총 108명의 선수들이 총상금 10억 원을 두고 멋진 경쟁을 펼칩니다. 상금은 18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된 10억 원, 우승상금은 2억 원이며 특별상으로는 11번 홀에서 3,500만 원 상당의 덕시아나 침대, 16번 홀에서는 8천만 원 상당의 아우디 Q7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에너 골프클럽에서 준비한 특별상으로는 64타 미만의 코스레코드를 기록한 선수에게 3천만 원이 전달됩니다. 대회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 10월 9일 공식 연승 라운드에서는 선수들과 팬들이 호흡할 수 있는 팬투데이와 주요 선수들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오후 2시 40분부터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40명의 주니어를 대상으로 장하나, 최혜림, 김혜림, 한진선, 박수혜 선수 등 5명의 프로들이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오후 3시 30분부터는 선수와 캐디가 함께하는 블루아너 패밀리 골프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또한 스타 선수들과의 사인회는 3라운드에는 고진영과 김하늘 프로, 4라운드에는 박상현과 김지현 프로가 팬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20주년을 맞이한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역대급 선수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세계 1위 고진영 프로, 2위 박상현 프로, 그리고 JLPGA 김하늘 프로가 출전합니다. 세계 랭킹 1위가 겨루는 빅매치와 더불어 화려한 라인업 선수들을 관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메이저 타이틀 방어의 시즌 챔피언인 배선우 프로, 상금 순위 쟁탈전을 벌일 조하연, 박채윤, 최혜진 프로도 출전합니다. 프로들에 이어 한미 아마추어 유망주 캐서린바, 강신실, 윤희나 선수의 자존심 대결도 대회에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 캐서린 박 선수는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녀로 태어나서 유전자부터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망주인데요.
2019년 AJGA 박세리 주니어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다음은 대회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트질로 챔피언십은 2002년부터 블루에런 골프클럽 데닐 코스에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에게도 타이틀 방어를 허락하지 않는 고난이도 코스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블루에런 킥으로 불리는 15번 홀부터 18번 홀은 비거리와 정확성을 요하는 우승을 바르는 홀로서 올해도 선수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이저 퀸을 위한 최대의 관문인 블루에런스 픽의 경우에 15번 홀에서 17번 홀은 2018년과 동일하게 세팅을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은 세컨샷 지점에 페어웨이를 확장을 해서요. 선수들의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플레이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올해 새롭게 세팅하였습니다. 코스 전장은 2018년과 동일하게 2736야드, 러프 길이 80mm 유지, 그린 스피드는 3.5로 준비하였습니다. 브랜딩입니다. 하이트질로 챔피언십의 20주년을 기념해서 20주년 기념 로고, 대회 역사관, 특별한 스토리를 담은 홀 스토리보드를 준비하였는데요. 20주년 기념 로고는 기존 대회 엠블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지키되 20주년 기념을 부각시키는 의미의 로고를 우측에 추가하여 병렬식 조합 로고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20주년의 의미를 전달하고 하이트질로 챔피언십의 역사와 함께해온 모든 분들과 2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의 해임을 강조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갤러리 플라자에는 20주년 기념 하이트질로 챔피언십 및 하이트질로 역사관을 준비하였는데요. 하이트질로의 100년 역사를 소개하고 하이트질로 챔피언십 변천사에 대해 안내하는 도슨트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 역사관에서 역대 우승자와의 기념 촬영 이벤트도 진행을 해서 갤러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의 순간도 선물할 것입니다. 하이트질로 챔피언십이 이제 20살이 되는 동안 담아내온 특별한 스토리가 홀 안에 스토리보드로 전달이 될 겁니다. 먼저 14번 홀은 2013년 장하나 프로가 원혼이 가능한 드라이버블 파4홀에서 원혼에 성공해서요. 가볍게 버디를 낚아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던 홀입니다. 16번 홀은 2008년 신지혜 프로가 티샷을 그대로 홀컵에 꽂아버리는 이른바 슬램덩크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BMW 자동차와 함께 우승까지 차지했던 쾌거를 이루었던 홀입니다. 18번 홀은 2011년 김한해 프로의 역전 우승을 만들어낸 홀인데요. 이처럼 홀 안의 스토리보드는 블루에런 골프클럽에 남겨져 있는 스토리들을 갤러리와 함께 추억할 수 있도록 제작 준비했습니다. 갤러리 서비스입니다. 하이트질로 챔피언십은 갤러리를 위해서 관람 편의시설 확대와 이색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이트질로 챔피언십이 메이저 대회 중에서 유일하게 무료 입장 대회인 건 아실 텐데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입장 기념품과 응원 기념품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휴대용 접이식 의자를 무료로 대여를 한 서비스까지 준비를 해서요. 갤러리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플레이를 관람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갤러리 주차 공간을 확대를 해서 주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LED 보드를 통해 단순히 스코어만이 아닌 중계 화면과 선수 위치, 경기 데이터 등 콘텐츠의 다기능화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준비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준비한 갤러리 이벤트인 360도 회전 비디오캠입니다. 본 이벤트는 20주년을 맞아서 역대 우승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기획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디오캠을 통해 선수들은 공식 연습일에는 1번 홀에서 비디오콜을 촬영하게 되고요. 대회 기간 동안에는 갤러리 플라자에 설치해서 갤러리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색적인 기회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이트질로 챔피언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더 업그레이드된 기획으로 골프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팬즈데이 패밀리 골프대항전 블루데이 이벤트입니다. 하이트질로 챔피언십은 국내 처음으로 공식 연습 라운딩을 갤러리에게 오픈하여
갤러리와 선수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20살의 갤러리에게 기념품과 기념 사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20주년 기념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패밀리 골프대항전은 기존의 가족과 선수가 팀을 이루어 진행하던 포맷에서 패밀리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 늘 가족처럼 함께하는 캐디와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출전 선수로는 고진영, 김하늘, 박성현, 박결 선수가 그녀들의 캐디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패밀리 골프대항전 우승팀은 그 팀의 이름으로 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여 나눔도 실천하게 됩니다. 특히 이날 우승팀을 맞춘 20명의 갤러리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블루데이 이벤트는 블루컬러 의상으로 선수와 갤러리가 모두 하나 되는 이벤트로서 즐거운 응원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과 함께하는 체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출전 선수들과 함께 대회 상금 5%를 기부해온 하이트지로 챔피언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4억 2623만 5천원이라는 금액을 기부를 해왔습니다. 올해로 총상금 증가를, 올해는 총상금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기부금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총 5,500만원이 기부가 됩니다. 상금 기부와 더불어서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하여서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특별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10월 9일 공식 연습일에 직전 대회 우승자인 장하나 프로를 비롯해서 최예림, 김혜림, 한진선, 박수혜 선수 등 5명의 프로들이 골프 주니어 40명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 기념 촬영, 팬사인회 등을 진행을 합니다. 골프 주니어와 함께 미래 가치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 재능 기부 프로그램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출전 선수들이 지금까지의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꿈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대회 소개를 마치겠고요. 본 자료와 보도 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다시 한번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간단한 영상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중에서 외부 바람 소리가 좀 있어서 보이스가 잘 들리지 않은 영상이라 저희 자막 처리를 좀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는데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오셔서요. 시원한 맥주와 또 치킨과 함께 시원한 날씨 속에 가족분들과 함께 구경도 오시고요. KLPGA 선수들 그리고 또 장하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올해로 화이트진로 챔피언십이 20주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골프를 시작할 즈음부터였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화이트진로 챔피언십에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선수들의 좋은 샷도 많이 구경하시고 그리고 20주년으로 새로 준비한 많은 이벤트와 먹거리들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선수 고진영입니다. 올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20번째 대회를 맞았는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코스에서 좋은 플레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박성현 선수 인터뷰가 마지막이었는데 바람 소리가 좀 커서 자막 소리 한 점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시작하실 시간인데 오찬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그 식사에 앞서서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면서 건배 제의를 하겠는데요. 건배 제의는 경향신문 김석 기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고요. 모두 앞에 있는 잔에 소중한 음료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나오시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김설입니다. 네, 오늘 행사에 간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보니까 뭐 신지혜, 김효주, 서희경, 김한을, 고진영 등 제가 좋아하는 이 골프 선수들이 계속 역대 우승을 하면서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더라고요. 아주 참 축하드립니다. 그 테이블에 있는 테라 맥주를 보면서 아, 요새 하이트진로가 테슬라로 시장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뭐 주가 예상치가 찾아봤더니 뭐 50% 이상 오를 것이다 라는 뭐 기사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이번 2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도 그 대박을 치기를 제가 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프에서의 대박 하면 역시 홀인원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20주년 하이트진로 하면 홀인원을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주년 하이트진로 홀인원!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오찬을 즐기겠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와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